네, 안녕하십니까. 조상환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영상 제작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영상 제작에 있어서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작품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뭔가를 볼수 있다라는 건 빛이 있어야지 피사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피사체가 빛을 받았는데 그걸 반사를 시키지 못하면 저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암흑 공간, 100% 암흑 공간에서도 빛은 존재하지만 그걸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피사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볼수 없는 거고, 그리고 빛에도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는데, 정반사라고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빛을 사실은 우연찮게는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정반사만 일으키는 피사체의 모습은 사실 정반사도 사실 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볼수 있다라는 건 빛이 존재해야 되고, 사물을 볼수 있다라는 건 빛이 존재해야 되고, 남반사가 있어야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튀는 남반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피사체를 볼수 있다 라는 개념만 아시면 조명은 뭐 어떻게 보면 다 배우신 겁니다. 다 이해하신 거고. 자, 조명의 구분에는 자연광, 태양광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광과 그리고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명기기로 이루어지는 인공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과 실외 조명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한 라이트에 소프트한 조명이 있고, 하드한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짙은 하드한 라이트가 있다. 그리고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고, 그리고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을 섞어서 쓰는 혼합 조명, 이런 조명의 구분을 이해해 주시면, 개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명 스탠드는 A자 형태의 A 스탠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제조사들의 이름이 등등등 있지만 C자 모양, 그 발톱 모양의 C 스탠드 부분들이 있고, 스탠드가 있고, 익스텐션이 있고, 그 안에 뭉치가 있는 헤드가 있는 C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 앞에 이렇게 빛이 불필요한 곳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반도어입니다. 반도어. 반도어는 BARN이라고, 반도어는 흙간의 문. 흙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여닫이로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간의 문은 이렇게 반도어 여는 것처럼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 반도어라고 합니다. 흙간의 문을 반도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기 앞에도 이걸 직접적으로 조명 줬을 때 너무 하드한 조명이 들어간다면 그게 필터를 돼서 조명의 어떤 성격을 좀 조명의 질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백광 아니면 주광 뭐 이런 색깔로 되어 있을 때, 카메라는 지금 텅스텐 라이트로 텅스텐의 세팅 값으로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명 구질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이럴 때또 바꿔주는 색온도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명기 앞에 달아서 색온도를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직접 조명을 줬을 때좀 전에 또 구질을 또 바꿀 수 있는 또 소프트한 부분들의 실크로 된 소프트 박스를 사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강도를 끊어주는 부분들을 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스크림을 또 조명기 앞에 달아서 조명의 노출치를 또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조명의 개방치가 밝기가 너무 밝아서 그걸 한 스탑, 두 스탑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이 스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스크림의 부분들도 굉장히 뭐 방대하게 많습니다. 뭐한 스탑 끊어주는 게 있고, 반 스탑 끊어주는 게 있고, 두 스탑 끊어주는 게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걸 수치를 계속 높여서 한다면 두 장, 세 장, 네장 이렇게 붙여서 그 노출을 조명의 밝기를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스크림이고요. 그리고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조명을 했을 때는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조명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반사판. 반사판으로 반사를 일으켜서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A스탠드, C스탠드, 반도, 필터 뭐 이런 부분들 개념보다 이 반사판의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 식강부터 촬영을 할 때 조명기를 이렇게 사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자연적으로 밝혀져 있는 인공조명과 태양광, 자연광을 사용해서 많이 해야 될 텐데 화이트 A4 용지의 화이트나 아니면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반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밝힐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반사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플랙과 고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명의 밝기를 끊어주는, 낮춰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플랙과 고버입니다. 자, 그리고 조명기들의,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조명기들의 출력이 굉장히 그 많은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가정전압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가정전압에서 한 3kg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350와트, 조명기의 밝기가 350와트, 뭐, 400와트, 뭐, 예를 들어 800, 1kg 미만의 조명기들이, 준프로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맥시멈, 꽂혀 있는 것까지 해서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조명기를 한 3대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정적이다. 안 그러면 조명 출력이 많이 오버돼서 가정의 전압이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 조명을 할 때는 이 따로 조명을 밝혀주는 발전차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전주밥차나 이런 것처럼 캐터링하는 밥차들이 있는 부분들에 작은 발전기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진짜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현장에서는 그러한 작은 발전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발전 탑차가 와서 발전기를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명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어야지 피사체를 볼수 있다. 그 빛이 있어도 정반사로만 해서는 피사체를 볼수 없다. 남반사가 이루어져야지 피사체를 볼수 있다.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라는 개념 잡으셨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반사판의 개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왜? 여러분들 직접 다음 주부터 직접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개념 잡으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숫자 수는, 샷의 수는 5개라는 개념을 잡으면 180도 이미지 라인 부분부터는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고 좋아진다.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다라는 부분들. 조명에서는 이 3점 조명, 3점 조명을 이해하시면 조명 끝났어요. 카메라가 있었을 때 가장 주광을 내가 뭘 써야 될지, 그게 바로 키라이트입니다. 주광. 그리고 필라이트라고 해서 주광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보조라이트, 필라이트를 어떤 걸 보조라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필라이트를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피사체의 선명도, 그러니까 주변의 배경과 분리시킬 수 있는 백라이트 개념을 잡으시면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만 개념만 딱 잡으시면 정확하게 충분히 피사체를 잘 담아낼 수 있다. 지금 타원형의 구가 하나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키라이트가 들어갔죠. 모든 부분에, 그걸 만약 얼굴이라 생각했을 때, 저 뒤쪽에 이제 얼굴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키라이트, 그리고 블랙백 앞에 피사체를 분리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블랙 앞에서 피사체 분리시키는 건. 근데 오른쪽에 키라이트 들어갔죠. 왼쪽 부분에 필라이트 들어갔죠. 그리고 이 원이 100%, 360도 다 선명하게 선이 다 보이진 않지만 거의 한 340도 정도까지는 선이 선명하게 분리가 된다. 뒷백과. 이건 바로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키라이트와 필라이트, 백라이트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인물을 봤을 때, 자, 이렇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이는 건 바로 인물에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다 들어간 거고요. 상단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건 키라이트, 필라이트를 끄고 백라이트를 준 건데, 이건 백라이트 인물에 준 것보다 백그라운드에 준 겁니다.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될 수 있죠. 백그라운드를 해서 인물이 실루엣처럼 떨어지게끔 분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좌하단은 키 라이트를 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키 라이트를 줘서 인물의, 자, 왼쪽에서 이렇게 키 라이트 하나를 딱 주면 그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 아래 코의 경계선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조명의 선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나의 조명기를 사용을 해서 쳤을 때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많이 나오면 이 렘브란트 조명이 딱 선명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키 라이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준 모습이고, 필라이트만 온리 준 건 바로 또 오른쪽에서, 좀 전에 키 라이트보다는 밝기가 한 스탑이나 한 스탑 반 정도 좀 어둡게 나오는 부분들에 필라이트를 줘서 인물을 이렇게 살려준다. 그래서 키 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 세 가지 개념만 잡으면 영화 조명도 끝.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다. 자, 지금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세우고 여자 배우를 앞쪽에 세우고 난 다음에 키 라이트와 필라이트와 백라이트 조명을 어떻게 하고, 그 조명기가 지금 A 스탠드로 다 세워졌습니다. A 스탠드로. 그리고 조명기를 보시면 앞에 반도어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고요. 그 앞에 디퓨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조명을 줘서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 직접 조명이 너무 하드하게 세게 나가기 때문에 그걸 소프트하게 바꿔주는 디퓨전을 나무찌개를 반도어에 했는데, 강의실에 나무찌개 몇 개 많았죠. 이 나무찌개를 영화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C47이라고 하는 이 나무찌개로 반도어에 디퓨전을 물려서 조명을 지금 하고 있다. 자, 키라이트를 하나 먼저 설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필라이트를, 키라이트보다 조명광이 좀 조금 얕게 해서 필라이트를 주시고, 그리고 인물을 배경과 분리시키기 위한 백라이트를 주시면 된다. 자,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일단 봐주시고,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자, 이 사진도 키라이트를 줬을 때, 그리고 키라이트를 뺐을 때, 백라이트를 뺐을 때, 백그라운드 라이트, 뭐 필라이트를 뺐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로 세팅을 한 거니 한번 나중에 또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명을 이제 하게 되면, 자, 조명기가 이렇게 3대 이상 있으면 사실 좋죠. 키 라이트도 주고, 필 라이트도 주고, 백 라이트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거의, 여러분들 촬영할 때 조명기가 하나 있을까 말까? 아니, 없으면 반사판을 사용하든, 안 그러면 태양광, 자연광에 의존해서 촬영을 해야 되든, 안 그러면 가로등의 불빛을 가지고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원라이트 조명을 했을 때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냐면, 조명기가 하나만 있을 때 그 피사체의 밝기를 조절하고 하는 건 이 거리, 디스턴스, 거리에 따라서 밝기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극단적인 조명에 부감으로 앵글을 맞추든, 로 앵글로 조명을 하든, 안 그러면 이 부분들을 앵글에 따라서 그 조명의 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라이트가 있다면, 좀 전에 많은 조명 관련된 장비들을 이야기했을 때 리플렉터, 반사판, 그리고 고보플렉 같은 걸 이용해서 반사를, 직접적인 조명을, 직접적으로 원라이트의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부가적인 다른 반사판이나 고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한 개의 조명기로도 충분히 두 개, 세 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개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촬영을 함에 있어서
카메라에 담기 힘든 부분들이 바로 바람, 물의 질감, 그리고 이런 스모그 연기, 이런 부분들의 연출이 있어서 하기가 굉장히 표현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기자들은 감독의 지시와 촬영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좀이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연기나 바람이나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조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특수 효과 팀들이 사실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모그 연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연출하는 건 스모그 머신, 그리고 헤이즈 머신, 이런 연기를 만들어내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연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규모로 촬영하는 부분들의 그 연기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정확한 그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비어로, 언어로, 현장용어로 그냥 쪼다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피를 태워서 연기를 내는 부분에 쪼다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스모그를 만들어내는 장비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물 조명에 있어서 뭐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렘브란트 조명, 사이드 다크 조명, 버터플라이, 플랫, 스플릿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뭐키 조명이 뭐 55도 조명이고 키가 막 40%라면 필라이트는 뭐한20% 정도 2대 1 비율로 가는 거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 명화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조명의 대비를 가지고 나중에 후세에 영화하는 사람들이 그 조명을 렘브란트 조명으로 이렇게 명명했다. 그리고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의 이름을 따서 렘브란트 조명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 다크 조명이나 플랫 조명, 스플릿 조명, 뭐 버터플라이 조명. 자, 버터플라이를 이야기하자면 이건 직접 조명이 아닌 반사 조명, 간접 조명을 할때 이렇게 버터플라이 조명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해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명의 톤입니다. 조명의 톤. 조명의 톤은 심리극, 추리극, 범죄극과 같이 다수 무거운 장면에서는 로키 톤으로. 자, 로키 톤이 뭐예요라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자, 키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잖아요. 조명에 있어서 가장 주광이 될수 있는 바로 키 라이트라고 그랬죠. 키. 키, 바로 열쇠.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될수 있는 걸 바로 키 메시지, 뭐 이런 것처럼 키가, 그리고 그립팀의 장을 키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가장 주된 이야기의 헤드를 이야기할 때는 뭐 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명 톤에서 키라이트의 밝기가 굉장히 로우하다, 그런 로키 톤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키가 어두우면 필라이트도 더 어둡겠죠. 그럼 백라이트도 뭔가 더 어둡겠죠. 그럼 키라이트보다 어두워야 되니까. 그러면 심리극이나 추리극, 범죄극, 이런 스릴러들, 이런 다소 무거운 장면을 묘사할 때 이런 키라이트를 로키톤에 조명을 하고요. 하이키톤은 뭐 이런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희극들, 코미디들라고 할 때는 다 하이키톤으로 많이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의 깊이감 없이 플랫하게 그냥 밝게만 떨어지고, 아,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두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이 그냥 플랫하게 조명이 밝혀지는 게이 플랫키 톤은 뉴스나 인터뷰를 할때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그렇게 되면 뭐다 플랫키 톤으로 가느냐, 뭐 그러진 않죠.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의 형식이나 드라마의 형식에 따라서, 그 다큐멘터리 형식에 따라서 이걸 좀 하이키 톤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약간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로키 톤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나 인터뷰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다른 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랫 키톤으로 간다. 자, 플랫 키톤으로 가는데 주광과 보조광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걸 바로 소프트 키톤이라고 또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낼 때는 하이 키톤, 아니, 하드 키톤, 그러니까 키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드하게, 쨍하게, 강렬하게 키를 주는 톤이 바로 하드 키톤 조명이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진행하시는 식강부터 진행하셔야 되는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강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영화, 그리고 비디오의 변천, 왜 유메틱에서 VHS, 공식적인 비디오 홈 시스템이 VHS라는 거,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뭐 비디오,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풀 HD가 풀 하이 데피니션, 그리고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UHD, 그리고 이제 8K죠. 슈퍼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프레임은, 필름은 24프레임.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은 NTSC에 30프레임. 그리고 편집으로 넘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29.97에 0.3프레임이 드랍이 된 29.97프레임, 0.03이 드랍이 된 9.97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북한의 전송 방식과 우리나라의 전송 방식이 좀 틀리다라는 거. 걔들은 PAL 방식에 25프레임이고, 그리고 우리는 30프레임이라는 거. 그리고 저 새캄이라고 하는 새캄, 러시아나 프랑스의 새캄 방식도 25프레임이다. 자, 이 개념,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했죠. 31초에 30장을 이렇게 찍어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 하고, 이걸 1초에 25장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해상도는 어디가 더 좋다? 25프레임이 더 좋다. 그렇지만 이걸 패닝이나 이렇게 물결치는 블로우가 있는 듯한 장면에서는 30프레임이 더 간결하게 더 5프레임이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5장이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블로우에서는 30프레임이 더 좋다라는 거. 자, 1초에 한 장을 딱 찍어서 그 안에 레드, 그린, 블루의 빛의 삼원색이 흰색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색깔들이 한 장에 다 표현되는 거하고 그걸 30장으로 이렇게 찍어서 1초에 30장을 보여주는 것의 해상도는 1초에 한 장이 더 해상도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초에 25프레임으로 찍는 25장이 정사진 정면으로 보는 영상에서는 해상도는 25프레임, 팔 방식과 색한 방식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물결치는 패닝이나 블로우 장면에서는 30프레임이 더 선명하게 더잘볼수 있다라는 부분들 개념 잡으시고요. 그리고 북한에 우리나라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그 통일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이 그렇게 후지고 구질구질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요즘은 워낙 전송 방식이 다들 좋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영상들이 넘어옵니다. 옛날에는 그걸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해상도가 더 좋지 않게끔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영상에 있어서,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 안에 되는 색감들은 아무래도, 광고를 호주에 가서 많이 찍는 거, 그리고 영화를 로스앤젤레스 LA에 가서 미국 서부에 가서 빛이 굉장히 좋은 곳에 찍는 그런 것처럼 북한에 보여지는 그런 미장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70년대 미장센이다 보니 그렇게 좀 후줄근하게 보이는 거지 그게 해상도가 우리보다 낮아서 그렇게 후줄근하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트랜스하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질이 70년대 화질처럼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틀리는 겁니다. 자, 영상 제작의 3단계는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강의 자료들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식강부터 하시는 여러분들 작업들도 무조건 예산에 대해서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게끔 정확하게 예산 버젯을 잘 잡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제작 관련된 이해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작품 한 학기 동안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원 교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